학세 근처 볼라벤 고원의 한 농가. 해발 1200m가 넘는 고원에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커피 농사가 잘 된다. 이 농가에서도 소규모로 커피 농사를 하고 있었다. 발로 나뭇가지를 고정하고 커피 열매를 따는 모습이 재밌다. 볼라벤 고원에서는 1930년대부터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농가의 소박한 거실이다. 커피나무를 장작으로 썼다. 커피나무로 커피 물을 끓인다. 집주인이 정성스럽게 커피 물을 내린다. 커피 맛이 아주 좋았다. 집을 나서는데 형제가 봉지에 뭔가를 담고 있었다. 꼽자이. 커피다. 바이바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라오스의 인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케이. 짧다.